네, 유리본 웹페이지 이어서 볼 건데, 작년 수능의 그 느낌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추론을 잘 해봐라, 이건데, 작년 수능도 물론 브레턴 우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론이 빡세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지문이 엄청 쉬웠던 거는 아니거든요. 그죠? 뭐, 가치, 절상, 이런 게 뭐, 이해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유리본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문제가 뭐, 추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지문을 이해하는 건 그냥 뭐랄까 1차적인 선결 퀘스트 같은 거죠. 이거를 깨야 그다음 추론을 하든 말든 하는 거고, 사실은 지문을 잘 이해하기만 해도 추론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왜 내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지. 이해한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뭐 아무리 꼬아서 내더라도 뭐풀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첫 문단 보시면 이제 자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지. 이해되니? 처분할 수 있지 하면서.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 아, 기부는 무상으로 그치? 처분하는 행위이기는 하지. 요런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기부는 무상으로 처분하는 행위이긴 하지.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 아, 기부한 사람, 무상 취득자, 기부를 받은 사람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번복된다고 와, 선 넘네라고 생각했어. 왜? 기부한 게 지금 번복된다는 거잖아. 되게 선 넘는 거라 생각했거든. 내가 어디 막 보육원에다가 막쌀 기부했어. 그거 다시 토해내라고 하는 거잖아. 이해돼요? 되게 선 넘네. 당연히 드는 생각 어떨 때? 어떨 때?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뭐 어떨 때 도대체 기부한 게 번복이 되는 건데? 무상 처분자가 사망했을 시, 그죠? 상속이 개시가 된대요. 기부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 시작이야. 그의 상속인들, 상속인들은 누구냐? 옛날 드라마 상속자들 있었죠? 너무 옛날이네, 여러분. 너무 아저씨 기준이네. 아, 상속자들이 상속받는 거니까, 상속인들이 유류분에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아, 대충 어떨 때냐 했을 때 뭔가 이 상속받는 사람들이 기부한 거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때 이게 와, 토해낼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배경 지식이 없다고 했을 때 유류분이 뭐 정확하게 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도 그죠? 상속 개시될 때 유류분권을 행사할 때 번복이 된다고. 이때 무상처분자, 기부한 사람은 피상속인, 상속을 하는 사람,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이전된다라고 했죠. 1문단 그렇게 이해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에 1문단에서 이 논점, 핵심 같은 경우는 뭐냐라고 했을 때이 무상처분 행위가 번복이 될수 있다는 거지. 무상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기부가 이게 번복이 가능하다. 당연히 이게 번복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떨 때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고요. 어떨 때 번복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유류분에 대한 어떤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권을 행사했을 때라고 첫 문단 이해가 됐어야 되겠죠. 첫 문단까지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진 않아. 그지? 뭐 피상속인이든 뭐 상속인이든 뭐 처분자든 취득자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단을 보면은 유류분이 그래서 뭔데? 여기서 실무할 때 설명 많이 했지만 내가 알아야 한다면 설명해 줄 거라고 했잖아. 유류분이 뭐지? 이랬더니 아, 유류분 설명해 줄게. 네가 알아야 되니까. 자, 피상속인의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에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래요. 그죠? 내가 상속받는 사람이야. 그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 기부만 안 했더라면 뭐 이런 느낌이잖아. 내가 얼마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이해되니? 자, 그래서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밖에 없다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2분의 1이 보장이 된다 했고요.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요. 상속 개시 당시라고 했을 때 아까 언제 상속이 개시된다고 했냐?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가 되어야 되겠죠. 사망했을 당시에 피상속인 재산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랑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 요거를 더한다는 거지. 왜? 왜? 연결했어야지. 아까 뭐라고 했어? 없었다고 가정했을 시라고 했으니까. 그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이니까 넘어간 것도 더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이해돼? 그래서 유류분해인 자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었는데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그쵸?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요 문장을 좀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내 이름은 제임스라고 할게. Hi, I'm James. 우리나라에서 뭔가 예시를 들때 유교적 논란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제 이름은 제임스 머스크입니다. 예, 제임스 머스크. 머스크가 성일라나? 아무튼 우리 아버지가 일론 머스크라고 하자. 우리 아빠가 일론 머스크야. 그죠? 일론 머스크야. 그지? 일론 머스크, 우리 아빠 일론 머스크야. 그지? 했을 때, 난 이제 기대할 수 있잖아. 우리 아빠가 일론 머스크면 나중에 가시면 뭐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뭐 이런 식으로 뭐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제임스 머스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 기대하는 이익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지. 모든 나의 재산 도네이트 하겠다, 기부하겠다. 그럼 이제 제임스 머스크가 What the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내가 기대한 테슬라 주식과 뭐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일론 머스크가 올 도네이트 하겠다, 기부 때려버리겠다. 그럼 어떻게 기대했던 이익이 있을 텐데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부한 거 다시 긁어 모아가지고, 그렇지? 다 이제 정말로 기부를 다 했는지, 얼마 갖고 있었는지 다 더해가지고 반땅 딱한 다음에 제임스 머스크한테 1분의 1 보장한다 이거잖아. 이해되니? 요 2문단을 이해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 그냥 단순히 공식을 물론 메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납득을 좀 하면서 읽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래서 그 유리분이 뭔데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기부를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 중에 법으로 보장된 부분. 즉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느낌이냐라고 했을 때 자.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더하기 기부한 재산, 그지?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 되어야 되겠고요. 자녀가 제임스 머스크 한 명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왜, 이런 제도가 왜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상속인이 이 기대했을 이익을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해되니?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간다면 이런 생각했을 때뭐 불쾌하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테슬라 혹시 주주 있으신가요? 혹은 뭐내 친척이 일론 머스크다 불쾌하신 분 없죠? 그죠? 자, 뭐 폐륜이라고 생각하실까 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그러실까 봐 예시야 그런 거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류분 관련 소송이 진짜 미친 듯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내가 이 질문 때문에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했었는데 막 걱정하더라고 나보고 야 유류분 좀 아니야? 왜? 무슨 일 있어? 그래서 아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 비문하게 나왔다니까 바로 이제 좀 목소리 괜찮아지면서 아 유류분 소송 진짜 많이 하지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말 많이 하더라고. 아무튼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면은 피상속인이 누구야? 상속해 주시는 분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 받은 이익이 있어 내가 이미. 그러면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단이 바뀌었잖아 얘들아. 문단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렇지? 여기서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겠니? 나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야. 유류분의 취지가 방금 앞문단의 마지막에서 내가 기대했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라면서요. 그죠? 내가 기대했던 것 중에 상속 이미 받았잖아, 그치? 일부는 상속을 받았다는 거잖아. 이익이 있는 상속인이잖아. 이해되니? 내가 기대했던 것 중에 일부는 상속 받았어. 그치? 그럼 더 받을 수 있다는 건 뭐야? 이건 뭐야? 덜 받은 거잖아. 이해돼?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 중에 이미 상속 받았고 나머지 덜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반환은 어떨 때 반환이었어? 기부했던 거 반환 받는 거잖아. 그냥 반환이 아니라 기부한 거 토해낸다는 거야. 그치? 이해되니? 일론 머스크가 기부한 것 중에 반환 받을 수가 있다고. 내가 상속 받은 거 말고. 무슨 얘기야? 봐. 뒤에 나오잖아.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거는 빼야지. 그치? 내가 기대했던 이익 중에 상속받았잖아. 그지? 일부를. 기대했던 거 중에 덜 받았던 거, 부족한 거, 이거 일론 머스크가 기부한 거에서 반환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상속 덜 받았다고. 그치? 난 이만큼 기대했는데 이만큼 지금 이미 상속받았어? 이만큼 덜 받았어. 왜? 기부해서. 그럼 뭐야? 기부한 사람한테 토해내라고 해야지. 이해되니? 저희 아버지 여기 기부하셨죠? 어쩐 일이세요? 제가 상속을 덜 받아서요. 반환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 아니냐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 자,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거. 부족액. 내가 기대했던 이익에서 지금 부족하다고. 부족하니까 기부한 거 토해내란 얘기잖아. 이해되셨죠? 그렇죠? 부족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래. 만약에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뭐 테슬라 주식이면 주식 그대로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쌀을 기부해서 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그지?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랬는데 내가 아까 쌀 얘기를 괜히 한 건 아니거든. 읽으면서 제가 법적인 지식이 되게 없어가지고 이걸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 나름 생각을 해봤거든. 나름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 뭐 어렵게 생각하면 주식을 기부했는데 주식을 이미 처분하고 매도한 상태, 이런 좀 복잡한 상태가 떠오르지만 저는 돼지기 때문에 와 쌀을 기부했는데 쌀을 다 먹어버렸으면 반환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물론 그 쌀을 다시 사가지고 주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 지점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생각해보라 이거야. 재산 자체가 반환이 힘든 경우, 똑똑한 친구들은 주식을 기부했는데 주식을 다 이미 처분해버렸다? 다시 사기가 어렵게 시세 차이가 많이 나거나 뭐 이런 좀 복잡한 경우가 있겠지만 저는 뭐 그림을 기부했는데 그림이 불타버렸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때는 무상취득자가 돈으로 반환해야 된대요. 아 원래는 이제 물건을 돌려주는 게 원칙인데 안 될 때는 돈.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심지어 가능해. 아니 뭐 그림 다시 드릴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그래요. 돈으로 드릴게요. 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부족액 같은 경우에는 부족액 단순 공식도 공식이지만 내가 늘 연습했던 이 원칙을 지켜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 그치? 난 이렇게 연결시켰다 이거야. 네가 기대하는 거 보장해줄게. 그치? 보장해준다 이거야.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 중에서 내가 이미 상속받은 게 있다고. 그럼 뭐야 이제 상속받고도 덜 받은 이 나머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단 얘기잖아. 그지?
이게 아까 1문단에서 얘기했던 유류분을 이 반환을 청구할 때 기부가 번복된다는 게 요럴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지? 결국엔 이럴 때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이미 상속받은 게 있는데 나머지를 반환한다 이거야. 기대했던 거를 보장해 줘야 되니까. 그렇지? 기부하셨죠? 저 아직 덜 받았으니까 반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엔 무슨 얘기냐 했을 때 공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지. 내가 보장되는 게 유류분이잖아. 유류분. 이 보장되는 게 유류분이었으니까 유류분에서 이미 상속받은 거. 그렇잖아. 이미 상속받은 거. 빼고 나머지를 뭐라고 아무튼 부르냐 했을 때 부족액인 거죠. 즉 부족액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돼? 단순 공식 메모해도 문제가 풀리기는 하지만 납득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앞문단과 연결해서 보장을 해줘야 돼.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있단 말이야 나는. 그치? 그래서 보장해주니까 건물 뭐 상속 이미 받았고 근데도 내가 기대했던 이익에서 덜 받은 게 있어. 덜 받은 것만큼 기부하신 거에서 제가 반환 좀 청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장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건 내가 기대했던 이익에서 일부를 충족시킨 거고 덜 충족시킨 것만큼 청구하겠다는데 이해돼요? 납득하면서 읽읍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청구했을 시 뭐 물론 일단 기본적으로 금액으로 계산되긴 하지만 돈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돈이 아닌 경우에는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물건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서 돈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겠다. 반환이 어려워서 돈으로 주거나 합의를 해서 돈으로 주거나 그죠? 일단 물건 자체가 사실은 원칙이기는 하다. 이해되시죠? 나는 요 딱 요 구간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게 좀 등급의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이해돼? 그냥 부족액은 유류분 마이너스 이미 상속 이건 뭐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아도르노 같은 지문을 읽을 때 이 체화가 된 친구들은 이게 왜 이렇게 산정이 되는지가 납득이 된다고. 그치? 이 지점 좀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은 무상 처분된 재산이 그래 물건이라면 반환은 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데 라고 했는데 자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했는데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의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은 유류분권자는 누구냐?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겠죠.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점을 읽을 때에도 있잖아. 이 지분에 대한 설명을 읽을 때에도 그냥 읽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평가원 지문 읽을 때 이거를 이미지를 활용해서 읽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좀 이미지를 활용해서 읽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처분된 물건의 가치가 여기다 쓸까? 처분된 물건의 가치가 이 정도라고 생각해보자. 이게 물건이야. 근데 이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그지? 이해돼? 이미 뭐 충분히 상속해줬고 덜 받은 게 있다고 찾아온 거야. 저희 아버지가 뭐 기부하셨죠? 저 좀 덜 받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뭘 기부하셨나요? 아, 자네 아버지께서 나에게 강남의 테헤란로에 있는 빌딩 하나 기부하셨지. 그게 뭐 좀 얼마쯤 되나요? 그랬을 때 어디 보자 한 1200억 정도는 되는 것 같구만. 너 얼마 못 받았는데? 저요? 저 12억이요. 이런 식으로. 그래? 12억? 그래? 너 그럼 이거 지분 그만큼 줄게. 100분의 1만큼. 1% 가져가. 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라는 거야. 그래서
난 이걸 실제 내 시험지 옆에다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어. 아, 물건의 가치보다, 적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그치? 적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를 건물을 그대로 통으로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해되니? 부족한 만큼만 반환해야지. 저희 아버지가 건물 기부하셨죠? 물건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건물 그대로 주세요. 이런 바로 이분께서 어떻게, 어허! 12억 줄라 했더니 안 되겠네? 바로 법무법인 이제 김현장 가는 거지. 광장 가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봤나? 이러면서 1%를 주는 것도 지금 내가 법적으로 해주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반환받을 수가 있다. 얼만큼? 차지하는 비율만큼. 그럼 이 뒤에도 마찬가지야.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아, 이게 소유권이 나눠질 수도 있겠다. 무슨 얘기야? 일단 원래는 이 물건 자체가 무상 취득자의 빌딩이라고 합시다. 그지? 지분을 나눠줬어. 너한테 1%만큼의 소유권을 줄게. 그지? 다음에 또 누가 와가지고 다른 상속인이 와가지고 저도 이만큼의 부족액이 있습니다. 너도 그럼 지분이 50%가 있겠구나. 나머지는 내거 해가지고 셋이서 이렇게 소유권을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되니? 이미지로 평가관계출에서 표현을 한다는 것도 한두 번 해본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문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질문, 그래 물건 처분에는 물건이라면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괜히 앞에서 다 해놓고 다 설명한 건데 물건 그냥 돌려주거나 돈으로 주거나라고 했는데 또 굳이나 물어보잖아, 그렇지? 왜 물어봤겠어? 지분 설명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부족액이 기부한 무상 처분한 재산의 가치보다 적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 이미지로 표현하면 좋았겠다. 아, 이게 기부한 물건의 가치라고 했을 때 부족한 액수가 요 정도라고 한다면 부족액 이런 식으로 지분이 나뉘고 지분이 나뉜다는 것은 지분이 나뉜다는 것은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간다는 의미로 볼수 있겠구나. 소유권이 여러 명. 이런 느낌으로 이해가 되셨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지분? 지분까지 이해됐지? 내가 봤을 때이 질문의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 문단이라 생각하거든. 뭐 보기 문제랑 직결되기도 하는데, 직결되기도 하지만, 요 문단의 마지막 문단이죠. 그렇죠? 마지막 문단에 요첫 번째 질문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처음 질문이 이거야.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를 난 생각해야 된다고 봐. 평가원 비문학 같은 경우도 질문 던지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질문은 언제든지 보통 첫 문단에서 그냥 던져버리거나 중간에 던지거나 둘중 하나란 말이야. 그지? 첫 문단에 질문하는 경우는 되게 뻔해. 그냥 화제 제시형이야. 그지? 강민이는 왜 저러고 살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맨날 집에서 애니만 볼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건 괜찮아. 근데 질문이 이렇게 중간이나 약간 뒷부분에 나오는 경우는 질문이 나온 맥락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이 질문을 왜 던졌을까? 그죠? 이해되니? 평가원 기출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나는 이걸 보고 생각했다고 봐. 시가가 변동하면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를 했을 때,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랑 부족액이 무슨 상관이 있지? 이 생각을 했어야 되거든. 뭔 상관이 있지?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봤어야 되는 거는 여기란 말이지. 부족액이 어디 보자. 아까 전에 유류분 마이너스 이미 상속된 게 부족액인데, 그죠? 여기에 뭐가 안 보여?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라는 말은 안 보이죠? 그치? 그럼 여기서 잘하는 친구들은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아, 맞다. 유류분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였잖아.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 플러스 기부한 재산의 자녀 한 명인 경우 나누기 2. 이해되니?
이쯤 가면은 여기서 보이는 거지. 아, 무상 처분된 이 물건의 시가라는 거니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구나.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는 여기에 반영이 되니까 부조액을 계산할 때 당연히 고려를 해줘야 되겠구나. 얼마가 부족한지를 따져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해돼? 유류분을 따질 때 고려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미 상속받은 걸 뺀 게 부조액이니까 저 질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됐어야 된다. 자, 오문단 딱 봤을 때 Q라고 했을 때 부조액 무상 처분된 거랑 부조액이랑 뭔 상관이 있지? 이 생각을 당연히 했어야 되고 앞에 딱 봤을 때 이 무상 처분된 게 아 유류분이랑 관련이 있구나. 유류분과 관련이 있네.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셨어야 된다. 무상 처분된 이 건물의 가치가 높을수록 부조액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언제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유류분의 이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대요. 얘 같은 경우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좀 납득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 취지에 비추면 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인데? 왜? 그지? 왜일까? 취지가 뭐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이익이란 말이지. 그죠? 기대하는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게 취지였단 말이야. 이 기대라는 게 어떤 기대였어요? 결국에는 아 우리 아빠 일론 머스크가 저것만 기부 안 했어도 이런 게 기대잖아 이 질문에서. 아깝다 이런 생각하는 게 기대란 말이야. 이해되니? 아 우리 건물 테슬라 본사 저게 나중엔 언젠가는 내게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게 유류분이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취지에 비추어 상속개시 당시에 와 우리 테슬라 본사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걸 기부했대. 그럼 제임스 머스크가 돌아버리는 거지, 그치? 안 되니까. 상속개시 당시에 그 빌딩이 얼마였나요? 이거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 기대를 하니까. 기대던 이익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대요. 왜겠니? 이것도 시험장에서 제대로 생각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뭐 직관적으로 납득했어도 나쁘지 않다고 봐. 무슨 얘기냐면은 건물을 기부했어? 근데 기부 받은 사람이 맨날 청소하고 1층에 스타벅스 입점시키고 맨날 막 리모델링 해가지고 막 빌딩 가격이 떡상했어. 그렇지? 근데 그거를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안해서 유류분을 반환하겠대. 돌아버릴 수도 있잖아. 이해되니? 이 빌딩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이게 이런 직관적인 판단이고. 그지?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자면 이거 만약에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뭐가 높아진다 했어요? 부조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아까 공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의 무상 처분한 가치가 이제 들어가잖아. 얘가 높아지면은 반환 금액이 높아지고 반환 금액이 높아지면은 뭐 기부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반환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 물론 여기까지 시험장에서 생각하기는 어렵긴 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어도 뭐 당시 시가 기준을 하는 게 맞긴 하지. 그죠? 이런 생각했으면은 뭐 충분하다고 봐. 이렇게 정해진 부조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이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여기서의 이 물건의 가격은 뭘 얘기하는 거겠니? 아까 지분 뭐라고 했어? 물건의 가치분의 부조액이었잖아요. 이해되니? 이 물건의 가치분의 부조액일 때 이 물건 가치를 개시 당시 시점으로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 저 질문 자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결국에는 이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봐봐. 어차피 이 지분이라는 거는 이 무상 처분된
뭐 물건이 진짜 자꾸 건물이래 씨. 내가 너무 찌들어서 그래 얘들아 미안하다. 30대라서 자꾸 막 와 건물이 1200억이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물건에서 이제 이 부족액만큼이 지분이다 이거야. 근데 핵심은 뭐냐? 이 부족액을 따질 때 여기선 케이스가 두 가지인 거지. 부족액을 따질 때 무상 처분된 거를 상속 개시 시점으로 할지 아니면은 기부 당시로 할지. 그 다음에 이제 기부된 물건의 가치, 분모에 오는 거는 무조건 상속 개시 당시 시점으로 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알겠니?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겠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 뭐 약간 되게 피상적으로 해설하자면은 여러분 공식이죠? 메모하세요. 공식이네요? 메모하세요. 공식이네요? 메모하세요. 보고 푸세요. 뭐 이렇게 해설을 하려면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설해도 문제 풀 수는 있어. 근데 수능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읽는다면은 불안하고 잘 안 읽혀 어차피. 납득하지 않고 대충 공식이네 메모 이거는 그 됐으면은 오버슈팅 때도 그렇게 애들이 털리지 않았을 거라고. 18 수능 때도 오버슈팅 공식 막 은근히 있거든요. 뭐 분에 뭐가 해서 뭐 분모가 고정은 아니지만 둔감하다 했나? 그렇죠? 나머지가 민감해서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납득하면서 이걸 좀 이해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 비례하는지 이런 것들. 그냥 무작정 메모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그 다음에 BIS 같은 경우에도 그랬거든. BIS 설명할 때도 뭐라 했었냐면은 회사채랑 국채 얘기할 때 위험가중치를 줄 때 약간 납득을 했어야 된단 말이지. 아 회사채니까 위험하니까 100%를 때리는 건가? 국채는 안전하니까 0%를 준다는 건가? 그게 나중에는 0에서 100이 되고 그죠? 가 머릿속에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겠지. 아 BIS요? 하자마자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나거나 BIS 좋은 분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으면 이런 게 있는데 안 돼. 기출은 수능 전까지 최근 2개년, 3개년은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문제 볼게요. 자, 문제인데 이 유류분 문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 늘 말하지만 읽고 찾아서 푼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지. 네가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판단해봐 이런 느낌이야.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했을 때 이미 그 지문을 잘 읽은 애들은 머릿속에 1번 선지의 용어들이 있다는 거지. 유류분권? 아 유류분에 대한 권리?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그지? 누가 할 수 있어? 당연히 상속인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당연히 상속인만. 유류분에 대해서 내가 상속받을 때 기대했던 이익에 대해서 반환해주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비문학 못하는 친구들은 막 혹시 막 이런 생각한다고. 그런 말이 있었나? 이런 생각한다고. 그런 말이 있었나? 아니 이해한 걸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니까. 2번 같은 경우는요 유류 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라는 건 내가 지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환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했어. 그렇지? 내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부족한 만큼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그죠? 뭐 유류분 중에서 이미 상속받은 거를 뺀 일부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뭐 유류분의 일부라 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것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부족에게 해당하는 게 제일 맞아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유류분권과 이것 때문에 내가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변호사 친구 말은 유류분권이라는 개념은 유류분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얘기하는 거래. 원래는 법적으로는 근데 이 지문에서는 그 전반적인 권리 중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냥 되게 제한적으로 얘기한 거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돼? 그래서 아무튼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의 부족액이라고 했으니 부족액의 만큼이 되는 게 맞지. 2번이 정답. 3번 선지. 아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어. 유류분권이 뭔데? 나 유류분 부족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해되니? 이건 너무 폐륜이니까 예시를 뭐 좀 고조할아버지가 있다 쳐. 내가 고조할아버지가 이름도 잘 모르긴 하는데 내가 어디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어디 뭐 예를 들면 보육원 가가지고
저희 고조할아버지가 좀 오늘 내일 하시거든요. 기부하신 거 있죠? 미리 주세요. 어차피 줄 거. 말이 되냐고. 이 상황, 선지름은 상속 개시라는 건 언제였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거든. 사망 전에 가가지고 기부 받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어차피 저한테 반환하셔야 될것 같은데 뭐 좀 미리 줍시다. 뭐 이런 거 안 돼. 그렇죠? 말이 안 된다고. 4번 선지는요. 판거안 되지. 판건될수 없지. 그렇지? 지문에서 기부 한 경우 무상 처분한 경우죠. 5번 선지는요. 무상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니까 의사에 반한다는 게 뭐야? 약간 좀 내 의사와 무관하게 이런 거지. 이해돼? 나는 그 건물을 주고 싶지 않아. 반환하고 싶지 않아도 내 의사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 답은 그래서 2번.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뭐 기부한 게 물건 하나야. 예를 들면 물건 하나짜리 뭐 그림이라고 쳐.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냐라고 했을 때 아무리 한 개라고 해도 무조건 전부를 반환받는 거는 아니죠. 그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 저 물건이 만약 빌딩이라면, 만약 물건 자꾸 죄송합니다. 빌딩이 1200억이라면 빌딩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해되니? 1번 선지 안 된다. 2번 선지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부족이 크면, 이거 지문 읽을 때 이미 생각하고 왔어야 돼. 그죠? 부족이 크다는 거는 반환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고 내가 취득자라면 지분이 어쨌든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 3번 선지는요.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된다 했는데 반드시 지분으로 반환해야 되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냥 돈으로 줘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애초에 지분이란 개념은 건물이 부족액보다 더 클 때를 얘기하는 거지. 물건이. 그렇지? 물건이.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유류분권자가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주세요 라고 요구하더라도 싫은데 물건으로 줄 건데 가능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고요. 돈으로 줄 거면. 그 다음 물건으로 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해되니? 물건으로 주는 게 원칙이다. 그죠? 4번 선지 좀 쉽게 정답이 됩니다. 5번 선지 같은 경우 어떨까? 일부가 반환된다.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뭐 이 그 물건이라는 게 처분된 물건이라고 본다면 유류 분권자는 돈을 반환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문에서 말했듯이 일단 부족액만큼의 돈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가 반환된다고 했을 때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 분권자도 그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그지? 소유권을 나눠 갖는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지분을 나눠 가진다고. 답은 그래서 4번.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억의 이유라고 했는데 자, 기억 아까 전에 뭐였냐라고 했을 때 왜 이거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했는데 읽으면서 파악했어야 되는데 1번 선지 자유롭게 처분? 안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상 처분한 재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2번 선지는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기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서 산정된다는 거. 그죠? 기부를 안 했을 시, 저 기부만 안 했다면 내가 평생 일론 머스크 보면서 기대해왔던 그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그지?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는 거니까. 2번이 쉽게 정답이 됩니다. 13번 문제. 사실 웬만한 1등급이 아니면 이 문제를 풀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는 리트에 거의 없어요. 거의 아예 없어. 이런 보기 문제는. 평가원에서 약간 오리지널한 느낌이고 비슷한 유형은 실모나 간쓸개에 있습니다. 내가 리트를 2008년 리트부터 최근까지 다 봤는데 이런 느낌의 추론은 진짜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거의 없어. 한 99% 없어. 갑의 재산으로는 A물건, B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에 재산이 채무는 없었다. 갑은 을에게 A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6개월 후에 사망했다. 딱 이거 읽을 때 드는 생각. A물건을 무상으로 보자마자 기부했다는 거구나.
6개월 후에 사망했다. 사망한 시점으로 상속 개시가 이루어졌겠군.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군. 한 명. A물건의 시가는 소유하게 되었을 때 기부했을 당시에는 300. 사망했을 때는 700이래요. 이미 딱 보자마자 A가 300에서 700이 됐다. 분명히 쓸 일이 있겠구나. 기부 당시, 상속 개시 당시. 그 다음에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라고 했습니다. B물건의 시가는요. 상속받았을 때부터 B는 그냥 상속받은 거고요. 반환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 자, B물건은 100이고 100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일단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상속 개시라고 쓸게요. 얘는 이미 상속받음.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A, B를 정리하면은 이런 느낌인데 뭐 사실 여기서 더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어. 근데 한 무난한 1등급 정도라면 이 정도까지만 뭐 쓰거나 대충 파악하고 선지에서 이제 시키는 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1번 선지 A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일단은 무관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격으로 뭔가를 계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를 어떻게 계산하냐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라고 했으니 유류분 부족액이란 뭡니까? 자, 1번 선지 유류분에서 그 다음에 이미 상속받은 거 뺀 값이 부족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류분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상속개시 시점에서의 재산 플러스 기부한 재산 나누기 2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부족액 구할 때 바로 저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를 300으로 볼 거냐 700으로 볼 거냐가 요 얘기였잖아. 그지? 요 얘기였죠? 자, 이미 상속받은 건 나와 있네. 100. 그럼 이제 뭐냐? 2분의 상속받은 거 아니 상속 당시에 재산이라고 한다면은 A는 이미 기부했고 B만 갖고 계신 거지. 이해되니? 일론 머스크가 300억짜리 건물은 이미 기부를 해서 없고요. 그치? 들고 있던 거라고는 100억짜리 건물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기부를 안 했더라면 얼마의 재산이 있었을까를 했을 때 그 물건 가치를 700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 이거지. 그러면은 400이 되고요. 이미 상속받은 100을 빼면은 부족액은 300억이 아니라 300이 되는 거죠. 아, 이 속세에 찌들었어. 고전시가 좀 읽어야겠다 나중에 이번 주 동안에. 탈속을 좀 지양해야 되겠어. 숫자로 그냥 100만 써있는데 100억이래 자꾸 말로. 아무튼 100 빼서 300이 지금 부족액 1번 괜찮네. 그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바로 판단이 가능해야 되거든. 이제 비문학 못하는 친구들은 2번 선지 보잖아. 또 지분 물어봤다고 또 뭐 계산하고 있다고 지금. 또 계산할 게 없어 얘들아. 무슨 얘기야. 지분 구하래. 지분 뭔데? 무상 처분된 물건 분의 부족액. 근데 노력과 무관한 경우 부족액 이미 구했잖아. 이미 구해놨잖아. 300이잖아. 건물 가치, 건물이래. 물건 가치. 미안하다. 그냥 건물로 할게요. 그냥. 어쩔 수 없다. 700분의 300이니까 7분의 3. 쉽죠? 괜찮니? 300 또 구하는 애니까 또 구하는 애들. 자기가 뭘 구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집은 어떻게 구하지? 하면서 또 이제 부족액 또 구하고. 그 다음에 3번 물건의 시가가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노력으로 상승했어 부족액은 얼마일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이 기부 요거를 700이 아니라 300으로 하면 바로 나오겠죠 그쵸? 자 2에서 옆에다 씁시다 그냥 2분의 100 더하기 300 나누기 2 마이너스 100이겠죠? 그래도 이제 굳이나 2분의 100 더하기 300 마이너스 100 100 그래서 100이다. 4번 선지는요 똑같아.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부족액 이미 구했고요 반환의 대상
지분 물어봤네. 지분 물어봤어. 7. 분의 1이 되겠지? 700분의 100. 이해되시죠? 저는 사실 4번 보자마자 분모가 3인 게 말이 되나 이 생각이 딱 들었거든. 그냥 진짜 바로 어차피 앞에 다 판단하면서 왔으니까 지분 물어보는데 어떻게 분모가 3이 역시나 7분의 1,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선지는요, 노력을 상승한 경우와 무관한 경우에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은 100이죠. 그래서 100, 100 동일하다.